자, 해볼게요. 자, 책 퀴즈. 해보자. Let me introduce myself라는 거죠. 본인 소개에 관한 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본문 봅시다. What is your name?이라고 돼 있죠. 무슨 말이야?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How old are you? 당신은 몇 살입니까? 그리고 What grade are you in? 너는 몇 학년에 있습니까? 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우라고 하면 My name is 인우 파크라고 해야 되겠지. 맞아? 자, 그리고 나서 I am 몇 살이에요? 14 years old. 그리고 몇 학년이에요? 7th라고 해야 돼. 7학년.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표현 중에 이제 중학교가 우리가 얘기하잖아. 중 1, 2, 3. 뭐 마찬가지로 고1 대학교 1학년, 2학년, 대학교는 4학년까지 있으니까 요 표현을 조금 하면요. 영어로 얘기할 때 1학년은요. freshman이라고 얘기해요. freshman이라고 얘기해요. 맞아. freshman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다음은 뭐라고 얘기할까? sophomore이라는 표현이에요. sophomore 이게 2학년이야. 이해됐어? 3학년, 우리가 중학교는 3학년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요걸 조금 나눠주면은 대학교를 조금 뺄게요. 일단은 대학교를 먼저 기준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낫겠다. 대학교 이렇게 해서 4학년까지 했을 때 junior, senior 이렇게 되는 게 1, 2, 3, 4학년.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중1, 2 중고 1부터 3은 어떻게 되겠어? 마지막이 이제 시니어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Freshman, sophomore, senior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보통 이제 보통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는 거니까. 자, 계속 볼게요. 일단은 한번 빈칸 단어 들어가기 전에 단어 하나씩 볼게요. 코믹북은 뭐야? My dog은요? 강아지, pictures는 사진, 테니스는 비디오 게임, 모델 에어플레인즈는요? 그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프라모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 빨리 해봅시다. 하나가 단어가 걸릴 거야. picture이라는 단어가 걸릴 거예요. 사진 찍는 그림이었거든. 맞아?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응? 떨어졌나? 자, 첫 번째 뭐야? play with my dog.
그리고 두 번째 모델 에어플레인스 플레이 그다음 그다음 그치 그다음은요? 사실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게꽤 많아. 플레이 강아지랑 노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쌤은 이제 프라모델 조립하는 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집에 프라모델이 조립할 게 아직도 있어. 근데 못 하고 있긴 한데. 응. 잡지를 써보는 거 핀셋이 없으면 나는 그냥 그 건담 조립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 조립하는 건데 쌤은 아직 색칠은 못했고요. 색칠하는 단계까지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 자,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건 이제 만화책. 쌤은 웹툰 읽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네이버랑 뭐 이제 카카오 페이지 이런 거 읽고 있고 만화 보는 거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어렸을 때도. 그래서 어렸을 때는 꼭 시험 끝나고 나면 하루 이틀 정도는 만화책 읽는 날이었어. 나는 하루 이틀 정도에 이제 만화책을 읽고 그걸 좀 풀고. 더 어렸을 때는 만화책보다는 사실은 영화, 비디오 이런 거 빌려보는 거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자, 그럼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My name is Jessica Park이래요. 내 이름은 제시카 파크래요. Hello, 안녕하세요. Let me introduce myself. 무슨 뜻이야? Introduce 무슨 뜻이야? 소개하다. 내가 소개해 볼게요. 누구를요? 내 스스로를 소개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문장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지금 주제죠. 내 자신을 소개하겠다가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 Let이라는 녀석은 무슨 동사라고? 사역 동사 시키다 뭐 이런 거잖아. 그럼 뒤에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목적어가 되고 여기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자,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introduce 동사 원형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좀 하나만 더 볼게. 요 녀석 있잖아. myself라는 녀석은요. 문장 성분에서 뭐가 될까? introduce 목적어 역할하는 거. introduce 목적어 역할하는 거야. 자, 근데 기억나? 혹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인 요 5형식에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관계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라고 했어? 같은 거. 또 그것만 생각나? 같은 거 맞아.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주어 동사의 관계 또는 주어 보어의 관계처럼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이해됐어? 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myself라는 녀석 때문이에요. myself는 introduce의 목적어 자리잖아. 자, 근데 myself라는 녀석은 제기대명사거든. 맞아? 제기대명사의 쓰임 혹시 기억나? 첫 번째, 주어와 목적어와 같을 때 사용하고요. 두 번째, 주어 또는 목적어 강조일 경우에 사용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주어랑 목적어랑 같은 거거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me랑 myself랑 결국 뭐야? 같은 거지? 왜 그게 가능하냐면, 목적격 보어가 지금 동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 뒤에 있는 녀석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목적은 우리를 뭘로 볼수 있어? 주어로 볼수 있는 거 이해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태로 돼서 어떻게 돼? 주어랑 목적어 같은 거니까 제기대명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요 자리에 이라는 녀석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자, My name is Jessica Park. 내 이름은요 제시카 팍이래요. 나는 몇 살이에요? 12살이고요. 그리고 나는 어디 살아요?
토론토에 산대요. 토론토. 토론토가 캐나다예요. 왜? 토론토 캐나다야. 그러니까 근데 이상한 거는요. MLB에서는 캐나다 MLB가 뭔지 알죠? MLB 메이저리그. 메이저리그는 미국 거잖아. 근데 토론토가 거기에 있어요. 미국 아, 리그에 있어요. 내가 미국 리그에 있어. 신기하지? 그래서 메이저리그는 그것 때문에 아마 미국으로 알고 있는 건데 나라는 캐나다예요. 자, I am sixth grade at Johnson's Elementary School. 얘는요, 몇 살이래요? 아, 몇 살이 아니구나. 몇 학년이에요? 6학년이래요. 어디에? 존슨 초등학교 6학년이래. 자, I like to. 나는요, 뭐 하고 싶어해요? 놀고 싶어 한대요. 뭐랑? 내 강아지랑 노는 것을 좋아하고요. 지금 여기 문장에서 체크해주면 좋은 건 like라는 녀석의 목적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to 부정사 들어가는데 VIN도 들어갈 수가 있어.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생략이 된건 뭐냐면 and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생략돼 있는 건 to가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목적어 1번, 얘는 목적어 2번이야. 자유시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한대요. So I also love to play. 나는요, 좋아한대요.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내 가장 좋아하는 주제는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는요, 뭐야? 미술이래요. 과목이죠, 여기선. 응? 미술을 제일 좋아해, 혜민이도? 필쌤 예전에 제자도 그림 진짜 잘 그리더라. 그림 진짜 잘 그려. 과학 가장 좋아해? 난 수학이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 수학은 제일 좋아하는 과목 중에 하나고. 자, 그럼 가서 계속 볼게요. 나는요, 원한대요. 원하는 것을 원해요. To be a video game designer. 비디오 게임 디자이너가 되는 것을 원하고요. 자, want라는 녀석은 다시 목적어 자리에 모으는 녀석. to 부정사 오는 녀석이야. 그래서 지금 to부터 디자이너까지 목적어 역할한다라고 쌤이 구문 분석해놨네. 됐어? 자, I want to make my own game someday. 나는요, 또 만들고 싶대요. 뭐를 만들고 싶어요? 내 게임을 만들고 싶대요. 언젠가는 내 게임을 또 만들고 싶대요. 응? 제 친구 중에 게임 만들고 싶어 하는 애 있어? 그래서 스크래치 공부 열심히 하고 나는 케이스를 디자인해 보고 싶었어. 컴퓨터 케이스를.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도 해놨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케이스에다가 스피커를 달아놓는 거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디자인 그림도 그렸었기도 했고, 이거는 좀 나중에 예전에 컴퓨터 사업을 잠깐 할때 그런 걸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사실 한계점이 조금 보이더라고. 왜냐면은 컴퓨터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올려서 놔야 돼. 자, 쌤은 사실 컴퓨터를 올려놔서 상관은 없는데, 이제 스피커를 놓을 때는 양방향 두 개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해야지 소리가 집중되는데, 한쪽에서 나오기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생각만 했었던 것 같아요. Thank you for listening.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for 이라는 녀석은 뭐야? 품사가? 전치사 뒤에 뭐 와야 돼? 명사 또는 동명사 들어와 있어서 지금 동명사 들어와 있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topic sentence is the main idea of the passage. 주제문요, 단락의 중심 생각을 나타낸대요. 그 문장에다 밑줄을 칠해요. 아까 힌트 줬는데 어딜까?
아까 힌트 줬어. 여기야. 아까 여기 얘기했잖아. 이게 주제 문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어? 자기소개하고 있잖아. 됐어? 자, 그러면 밑에 빈칸 좀 한번 채워 보실래요? 다 했어?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Easy and Greedy라고 돼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뭐예요? 구취 12살. 그리고 마지막 밑에는요? 구취. 그리고 그 밑에는? 그치, 비디오 게임. 그 다음은 아트. 그 다음은 그치. 뭐가? 그치. 온이라는 단어가 동사도 있어요. 형용사로 스스로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소유하다. 그건 동사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옆에 빈칸 한번 빠르게 좀 채워 보시고요. 아니야, 자기 거 아니야. 옆에 있는 글 내용. 빈칸 있던 거 다시 한번 더 하는 거.
보자. 자, let me introduce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는 제시카 파크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12살이고요. 어디 살아? 토론토. 그리고 몇 학년? 인? 그치. 그리고 뭐 스쿨 이렇게 적고 play with my dog이 돼야 되겠죠? Draw pictures. Play video games. 아니요. 옆에 거 서브젝트 오, 이거 문장이 다른 건데 생각하고 있었어. 아트, 그다음에 A 비디오 게임 디자이너 메이크까지 적어 주셔야 되죠. My own 게임까지. 이해됐어요? 자, 5분만 쉬었다가 뒤에 문제 이어서 할 거니까 5분만 쉴게요.
이김이랑 그래서 머리 기르고 있잖아. 머리 꽉 아니 꽈라고 꼬라고 야그명 그게 있어 야 더블룩에서 그 말을 들어서 잘 보고 왜 드라마가 많이 진짜 아니 드라마에 많이 미치는 거 아닌가? 어, 씨발. 저 우리가 더블룩을 남은 것 같았어. 애들이 그래서 양다거든? 그럼 드라마가 제일 못하니까 지금 우리 학교는 무죄였어. 문이 오빠가 본다 생각하는 거 아니야? 완전 지혜롭게 하고 싶어. 야야, 손자 좋은 친구들한테 터뜨리는 것도 땡땡이에게 없는 것도 두 가지 첫 번째 영희는 없는데 이혼이 알아. 여기는 진짜 팩트야. 뭔지 들었어. 그리고 되게 콧무마저 야, 내 남친이. 너 이거 같잖아, 남친. 선배. 손자였어. 선배가 한테 줬나? 선배가 왔대? 선배가 딱 보여주는 거야. 뭐야, 이거 했더니. 공기소총에서 2등 했대. 기숙사? 와, 사격. 사격 게임? 오, 사격. 미쳤네. 진짜 초사다. 우린다, 그, 지금. 야, 근데 아니, 진짜 내가. 사격자가 없어. AK. 이거 진짜 있잖아. 저는 저기 유치원에서 쓰는 거는 미쳤네. 이렇게 생기지 않아.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뭐 별이 있어. 생긴 거 뭐가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종류가 다른 뭐 하나 있는 거 하나 있는 거 종류가 너무 종류가 생각보다 그럼 불이 타는 거 많아. 언제 불이 있는 거야? 나는 잘 몰랐고 현실을 대표했어. 근데 선배가 게임을 했거든? 뭐 잘하는 거야, 사격 게임은. 진짜 재밌어. 팀장을 했거든, 1등 먹었어. 컴퓨터 프라이머 PC 기타 사건 나 잘하는 거야. 야. 너? 누가? 내가 캐나다 그리고 뭐가 제일 대구에서 선배가 치킨 먹겠어. 우리는 치킨이다 1등이다. 오늘 그리고 치킨이다. 배그민 내가 프리파이브 프리파이브 20% 내가 형한테 말해줄게. 오빠한테 말해줄게. 내가 실수로 남 캐릭터 올랐어. 게임에서 잘 생겨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다 아줌마 아저씨거든? 눈이 좋아요. 누나 언니들이거든? 남자애들이 남자애라고 하니까 낚으려고 소문나라고 그러거든. 이게 습관이 됐어. 그래서 걔랑 그래서 지금 양쪽 우리 기계 가자. 자, 지금 단어부터 먼저 좀 볼게요. 자, unathletic 무슨 뜻이야? 맨 위에 여기. 여기 운동선수, 그치. play board games는요? go to mars는요? 화성일걸? 응? 아, 화성? 태양성은 영어로 뭐예요? 태왕성? 주피터? 몰라? 주피터는 목성. 목성이야? 몰라, 나도. 태왕성은 뭔가 다, 아. 영어성 뭐지? 우라노스 아니야? 그건 아 맞아 우라노스 우라노스야? 신이 되는 거야 어. 제우스가 무슨 우라노스 야아 제우스구나
해양성 퇴출이 아니라 병원성 퇴출, 아, 2009년에 퇴출돼가지고. 뭐 그렇긴 했지. 자, ride my bike, 내 자전거를 타는 거. 그리고 비디오 게임 디자이너 이렇게 되는데 왼쪽 위에 보니까 이제 hobby 취미고요. 오른쪽은 뭐야? dream이에요. 그래서 요 그걸 좀 구별하셔서 hobby랑 dream인지를 구별하셔서 지금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좀 볼게요. 빈칸 좀 집어 넣어 주세요. 태양풍 브라운스 그 육성 제임스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게 올림포스 시즌에 있는 그분이 봤을 때 지구가 맞아.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 다 했어? 자, 첫 번째 거 볼게요. 일단은 하비부터 1, 2, 3번 먼저 볼게요. 취미. 나는 강아지랑 노는 거고 뭐 하는 거지? 그림 사진 있으니까 draw pictures라고 돼 있는 거니까 2번 봅시다. 2번은 뭐 하고 있어? 밑에 make roll 아 model airplanes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그림은 또 뭐가 있어? 자전거 타는 거잖아. 그래서 ride my bike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밑에 거 갈게요. Read comic books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는 보드 게임 하고 있는데 모노폴리 하고 있네. 그러면 뭐예요? Play 보드 게임. Board game. 쌤이 단어 외우는 거를 조금 얘기해 줄까? 쌤이 이제 미국에서 학교 다니기 전에 이제 ESL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어학연수 프로그램이거든. 그럼 이제 그 수업에서 배치가 되어 있는 게 문법, 독해, 영자, 그리고 그 발음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 스피킹 수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발음을 알려주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은 이제 단어 발음 하나하나씩 좀다 알려줘. 그래서 보통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반드시 소리부터 먼저 해봐야 돼. 소리부터 먼저 해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단어 뜻을 이해됐어? 온이라는 소리를 만들어내고 그 온을 가지고 단어 뜻을 보면은 소유하다라는 뜻이랑 뭐 자기 것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연상시켜서 생각을 해야 돼. 소리랑 단어 대 단어는 연상하기가 너무 힘들어. 서로 모양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꼭 단어 외울 때 소리 내서 써야 돼. 이해됐어요? 자, 첫 번째 뭐 하고 있어요? 비행기인데 헬리콥터 아니야? 운송식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비디오 게임 디자이너이 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아스트로넛 무슨 뜻이야? 우주 비행사. 그래서 go to Mars. 화성. 자, 그다음 얘는 간지나게 있네. An athlete. 나도 꿈이 한때는 선수였거든. 뭐 그치? 그 재밌었어. 자, 뒤로 넘어갈게요. 우리 표현 좀볼 거예요. 그래서 표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걸 서수라고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거 있잖아. First, second, third 뭐 이런 건데 잘 봐야 돼. 1, 2, 3은요 모양이 조금 다르지만 4부터는 어떻게 돼? TH가 붙어 있는 거 체크해.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좀 넘겨갈게요. 넘어갈게요.
밑에 좀 표현 좀 볼게요. 다시 한번 여기서 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표현들을 쓰는 거는 우리 뒤에 영작하는 거에도 할 거야. 자, 볼게. 일단은 like라는 녀석은요. 몇 형식 동사? 3형식 동사. 그럼 3형식 동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기본 모양이죠. 근데 like라는 녀석은 특징이 있어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랑 뭐? to, 부정사랑 ving. 둘다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하는 거는 뭐야? to 부정사를 먼저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문장 잠깐만 보면 여기에 I like 그 다음에 목적어 있고요. 맞아? 그리고 연결사 있고 여기 뭐 생략됐다고? to가 생략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목적어가 둘다 1번, 2번.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강아지랑 노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해요. 라고 돼야 돼. 이해됐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뒤에 것도 이제 영작을 하시고요. 본인만의 생각도 영작을 꼭 하셔야 돼요. 5번이 제일 중요해요. 이해됐어? Your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해. 자, 그리고 다시 러브라는 녀석도요. 좋아하다라는 의미로 얘도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와 ving가 둘다 들어가요. 1번과 2번. 둘다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린 여기서 배울 건 뭐라고? to 부정사 들어가는 걸 먼저 배울 거라고. 지금 목적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여요? 이해됐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표현, love to 동사 원형 표현을 써서 하면 되고요. 사실 그냥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그렇게만 할 경우에 이제 어법 문제가 나올 때 뭘로만 생각하냐면 love to 부정사만 생각을 하게 돼. 그리고 love to 부정사, love ving 이렇게만 외우잖아. 외울 게 너무 많아지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간편하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요 녀석과 요 녀석이다라는 게 잡히면 좀더 편해지고요. 해석 조심하세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밑에는 이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에 대한 표현인 거죠.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P가 뭘까? 뭐의 약자일까? 피지컬 에듀케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체육이에요. 자, 아까 러브랑은 다르게 라이크나 러브랑은 다르게 원트는요. 목적어 자리에 뭐만 오는 녀석이야? 투 부정사만 쓰는 녀석이에요. 이해됐어요? 그 말인즉슨 이 자리에 빙이라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요거 대신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A번하고 B번하고 한번 해볼 건데. 틀린 부분 찾아서 다시 한번 써봐요. 응. 왜 글을 다시 쓸래? A번만 하세요. 틀린 부분만. 응, 틀린 부분만. 틀린 문장만. I am부터 school까지, I부터 games까지, I부터 athletic까지. 그 문장 하나 밑줄 쳐져 있는 거 있는 문장 하나 응. 왜 없어져? 학교 어딘데, 준아? 청정초? 왜 없어지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라진 것 같아요.
기억이 좀 있어. 저 성대모사는 그때 진짜 많았는데. 나는 지금 어디로 이사 갈까 생각 중. 어디로 오세요? 싫어. 요리랑 산책하다 강아지랑 산책하다 너네 만날 거 아니야. 싫어. 아 모르겠어. 나도 일상적으로는 오고 싶은데 요 근처는 싫어. 왜요? 백성 쪽이면 몰라도 왜 저희가 지금 여기는 싫어. 돌아다니기나 얼마나 만날 일이 폭격하고 있을 거예요. 앞에서 모르지. 주말에 만약에 내가 뭐 내가 현대 소개하는 백화점을 간다거나 킨텍스를 간다거나 어 그럼 만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래 이제 너가 내가 너네 보면 무슨 소리야? 스트레스 안 했어? 유리하게 너네도 스트레스 아니야? 나도 숙제 안 하는 애들이 돌아다니는 거 보는 게 스트레스일 텐데 너네도 숙제 안한 상태에서 편하게 돌아다니는 나 보면은 뭐야? 스트레스 아니야?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난 사실 잘안 돌아다니는 것 친구의 배는 움직임이 닿는 것 같아서 진짜 정해져 있어요. 나도요. 쌤은 김포 사는데 김포에서 돌아다니는 게 뭐예요? 나 지금 친구들 집이 이제 김포에 있는 친구들 가끔 그쪽 집 근처에서 만나는 거 그런 거 우리가 제가 다들 보는 거 지금 좀 이렇게 교보문고에서 거기까지였어요. 그래서 타고 갑천 교보문고에서 용돈 살고 있으면 한번 사고 지어와요. 자, 일단은 한번 보자. 첫 번째, 뭐라고 바꿔야 돼? 쌤은 그냥 바로 위에다 할게요. 월, 스, 라고 해야 되고요. 얘는 뭐라고 바꿔야 돼? 투, 리드, 또는 리딩, 그냥 리딩이요. 그리고 얘는 뭘로 바꿔야 돼? 비로 바꿔야 되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건 어법 문제가 되는 거고, 근거는 각각 뭘까요? 요거 두 개는? 첫 번째, like는 뭐야? 삼형식 동사로 목적어 자리에 to V 또는 VING. 얘는 또 뭐예요? 삼형식 동사로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 요게 근거가 되겠지. 됐어. 자, look at the picture, read the condition이라고 돼 있어요. 사진을 보고요. 조건을 읽으래요. 그리고 너 스스로를 소개하래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거든요. As if라는 뜻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 네가 Ryan Winters like A above. A와 마찬가지 위에 있는 A와 마찬가지로 Ryan Winters라는 마치인 것처럼 너 스스로를 한번 소개해 보래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위에 거 하면은 그치, 첫 번째 네 개의 문장 위에도 네 개의 문장이잖아. 맞아? 여기 이거 문장 말하는 거야, 얘들아? 이 문장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3학년이라는 것과 Baker Middle School이라는 것과 노래 부르는 것, 그리고 기타를 연주하는 것 좋아하고 싱어고요. 그리고 like to를 포함하래요. 그래서 지금 문장 바로 적어 볼게요.
저 쌤은 지금 빠르게 좀 쓰느라고 여기에 그냥 라이언 윈터리라는 걸 약자로 땄고 중학교 이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지만 본인들은 다 써야 되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거 이렇게 쓰지 마요. 이해됐어. 그냥 영어로 적으세요, 지금은. 이해됐어요. 본인이 어느 정도 되면은 괜찮은데 그게 안 되면 다 영어로 일단 먼저 적어야 되는 첫 번째 훈련. 자, 그래서 다 맞았어요?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자, 지금 이제 본인에 대한 내용을 쓸 거야. 본인에 대한 내용을 쓸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옆에다 쓸 거거든. 그래서 쌤은 사실은 여기에다가 한글로 적어보라고 하고요. 이해됐어요? 한글로 적어요. 그리고 뒤에 옆에서는 그거를 영어로 적어야 돼서 여긴 영어로 적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교재 뒤에 하나가 더 있지? 워크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또 다시 연작하는 데가 있어, 페이지가. 그래서 여기 4번하고 5번에 적을 때는 뭐할 거냐면 쌤이 한번 첨삭을 해주고 수정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자, 그래서 볼게요. 일단은 지금 한글로 먼저 좀 적으시고요. 응? 많이 학번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